권역별, 지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한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. 그런데 구청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. 모든 행정이 시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, 그래서 각 권역별 특색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구청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, 스포츠는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. 올림픽에서도 다 선진국이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선진국이 할 거요. 올림픽에서 우리 화성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. 그 전에는 수원, 계속 박수 주세요. 수원이나 성남 대도시에 밀려서 우리가 1등을 못하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1등을 하게 됐어요. 수원이 7연속 우승인가요?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12개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어요. 이 중에서는 아까 우리 김민지 선수도 있다시피 국가대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 시각 축구단을 전국 최초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창단도 한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이에요.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그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스포츠 데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했어요. 매주 토요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주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스포츠 데이로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생활 스포츠에 접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돈 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? 운동하면 돈 받는. 그래서 1,000원 정도씩 이렇게 한번 할 때 마일리지로다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.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이 건강해서 병원비도 덜 들리시잖아요. 그래서 스포츠 데이를 제정해서 이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7년도 우리가 전국 체육대회 및 47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잖아요. 이게 전국 체육대회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소년체전, 또 그 다음에는 생활체전. 그래서 아까 2만 7천 명으로 나오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, 소년체전 한 2만 명, 생활체전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화성시를 방문하게 될 것. 전국체전 얼마나 유치하기 어려운지 아세요? 전국체전은 16개 광역 시도가 17개죠.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. 경기도가 하면 뭐 다음에는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. 우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죠. 네? 그래서 17개 도가 돌아가면서 우리 경기도에 배정이 됐어.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만약에 돌아가면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527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게 전국체전입니다. 네? 31 곱하기 17 한번 해보세요. 527 맞죠? 527년 만에 할 수 있는 이 경기를 우리 화성시가 유치한 겁니다. 이 가득 뿌듯하고 벅차고 강력적인 이 체육대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또 개최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,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. 이러한 의미 있고 뜻깊은 체육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발대식에 이렇게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좀 분야별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자원봉사도 하시고 한쪽에서는 홍보도 하시고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실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뭔가가 돋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? 나아져야 되죠. 우리 시민 화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례시 2027년 정도면은 저희가 인구수로 두세 번째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.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에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대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 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
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.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정말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17년 전국체육대회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돼요. 여러분 아셨죠? 25년 1월 1일 화성